다음 뉴스입니다. 8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부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내지 않고 있어서 수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돈 전달에 사용된 봉투를 확보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해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검찰의 요구에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의 휴대전화는 사용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비밀번호 해제와 디지털 분석이 불가능한 기종입니다. 김 부원장 측은 방어권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휴대전화 속 자료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지만 돈 전달에 개입한 관련자 진술과 당시 쓰인 돈 상자와 봉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4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1억 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때 시의원이었던 김 부원장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조례 통과는 기명 투표가 원칙인데 당시 김 부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붙이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억 원을 대가성 있는 자금으로 판단하고 김 부원장을 뇌물죄로 사법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